노르부이센이 이곳에 임도를 답사하다가 예, 아주 기와집인데요. 아주 오래된 집 같습니다. 예, 폐가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고 지금 들어왔네요. 폐가인데요. 여기는 부엌인 것 같고요. 여기는 문은 다 잠겼네요. 문은 잠겨 있고, 요 인근에 주변에도 집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폐가로 남아 있네요. 집은 흙집이고요. 아주 오래된 집 같습니다. 이렇게 다 관리가 안 돼서 다 썩어서 내려왔네요. 여기도 한 가족이 오손도손 살았을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흉물스럽게 이렇게 지금 폐가가 돼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부엌이네요. 정지요. 정지라고 했죠. 이렇게 솥단지도 걸려 있고요. 다 허물어졌네요. 여기가 방 모양인데요. 걸려 있고요. 방은. 천장도 아주 걸려가지고 나무를 뗐어요. 아주 시큼하네요. 여기는 무슨 동물을 키웠던 곳인가요? 앞에 전망은, 바로 이렇게 옆에 집도 민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묵어 있네요. 집은 옛날에는 아주 흙집이라도 아주 근사한 집이었던 모양인데요. 동네 안에 이런 건물이 하나 있으면 진짜 으시시한데요, 밤에는. 이런 집도 잘 임자 만나가지고 리모델링은 안 될 것 같고 싹 틀을 다시 밀고 좋은 집을 하나 지으면은 괜찮지 않나 싶으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